정답은 3번입니다. 조용한 도시인 파리도 새해를 맞는 날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이메일 해킹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무엇일까? 1. 118 2. 123 3. 182 정답은 1번 118입니다. 언제든지 국번 없이 118에 전화를 하면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 신고뿐 아니라 인터넷에 관한 전반적인 불편사항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1. 우주인 이소연 2. 김수환 추기경 3. 김연아 선수 정답은 2번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는 2008년에 그리고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는 2009년에 크리스마스 시일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2단계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구관조는 이것의 구조가 사람과 닮았기 때문인데 무엇일까? 1. 뇌 2. 성대 3. 혀 정답은 3번 혀입니다. 구관조의 혀는 다른 조류와는 다르게 두껍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표정으로만 봐서는 한결의 군이 조금 좀 아까보다는 표정이 굳었어요. 에? 자신이 없나요? 아니요, 몇 개 틀려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럽니다. 아하, 예. 자, 그러면 2단계에 과연 순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공개합니다. 1위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한결의 군 그리고 김영미 씨, 황인순 씨, 남우영 씨입니다. 이 중에 최연소인 한결의 군이 현재까지는 1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조수연 씨, 결혼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네, 제가 23살 때 했습니다. 23살에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아,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요? 몇이세요, 남편? 9살 차이 납니다. 9살? 이야, 남편께서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셨나 봐요. 그게 9살 나이 차이 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먼저 좋아했었어요. 진짜요? 네. 주별로, 요일별로 일과표를 다 알아내가지고. 네네네. 네네. 아, 월요일에는 요 시간쯤 1층에 내려와서 커피를 마신다. 아, 예. 그 시간 맞춰서 거기 가서 알짱알짱.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네. 그럼 결혼할 때까지는 조수연 씨가 일부러 그렇게 자주 나타났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네. 그냥 왠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아, 결혼한 이후에 알고? 네, 그렇죠. 안 다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 정말 행복한 네, 두 분이신데 그 남편과의 애틋한 사랑만큼이나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남우영 씨. 네. 슈퍼스타 V는 뭡니까, 이게? 슈퍼스타 V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술 창업 특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네. 경진 대회입니다. 오, 이제 새롭게 예. 벤처 창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뭘로 입상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김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줄이기, 소금을 줄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금을 그 1% 이하로 작게 쓰면서도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 저염도 김치가 되겠군요. 예. 왜 저염도 김치를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아유, 예. 막상 암에 걸린 사람들은 먹을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이제 하고 아버지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 네. 김치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김치 개발 다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요.